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실이나 뭐 열매 이런 것들이 제때 익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때 익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숙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이를 쫓아 이를 숙자, 익을 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도 우리가 60평생 60을 사는 그 시대에도 대개 초경은 14살에 시작을 했고 폐경은 49세에 대개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생리의 재료가 되는 혈액이 굉장히 많이 넘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양이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많이 풍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11살, 12살 이 정도에서 이제 초경을 시작하고 폐경 같은 경우는 이제 50세를 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고, 그러니까 생리가 빨리 나타나고, 뭐 10살, 뭐 이런 경우에 나타나고, 그리고 생리는 아니더라도 10살 돼서 어떤 2차 성징, 뭐 우리 가슴이 나온다랄지, 뭐 음모가 나온다랄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좀 비만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식 위주의 그런 식습관,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호르몬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과잉하게 되고 또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대개 체중을 빼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또 육식 위주의 습관을 채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면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늦은 시간까지 하지 않고 뭐 TV나 컴퓨터를 본다랄지 너무 또 공부에 매진한다랄지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가 어떤 호르몬 분비, 여성 호르몬 분비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반대 호르몬제를 쓴다든가 이런 치료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호르몬이 들어오면 우리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기전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원인 치료에 맞는 그러한 것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리를 이룰 수가 있고 그때에 맞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